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시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왕중왕으로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영벌의 처할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를 나누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바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하실 때 분명히 둘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래서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양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염소라고 표현한 자들은 41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마귀와 그의 사자,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불못, 영원한 영멸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을 돌아보고 어떤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실 때에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은 영멸에 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영생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도록 너희들은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자신으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였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았다는 자로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줄이다, 그러니까 줄였고 목마르다, 목마렸고 또 옷을 벗어서 옷을 입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옷을 벗고 그리고 병이 들고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게 하려면 누구와 연합이 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예수님의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당시는 헤롯 왕에 의해서 세금을 너무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양식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그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식이 있는데 도시락을 미처 못 싸온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굶주린 속에서 살았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굶주림이 심하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강도가 굉장히 번성하였을 때예요. 왜 그렇게 강도가 번성했냐? 굶주리고 가난하니까 강도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또 여리고에는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한 곳은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였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잠깐 예루살렘에서 하였던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거의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그 주위에서 바다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바로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 그 헤롯의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그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바로 그런 당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어두움의 주관자에 의해서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굉장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길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학교 안에서
전도도 못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학교 안에 있었던 예배가 폐지되었고 이러한 어떤 그 종교의 자유도 없어졌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길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걸 허락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금지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있는 작은 핍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헤롯 문화 안에서 육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한테서는 마치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 영혼들이 참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가 되어지고 옥에 갇혀있는 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사역들은 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공개한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게 한 것이고 벗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옥에 갇혀있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게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주리고 목마른 죄인들에게. 그것을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공개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내게 공개한 것과 내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목말라하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 고통하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가지고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강도를 만나서 그가 옷도 벗겨지고 거반 죽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랑 레위인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들었느냐? 이들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35절에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바로 이 강도 만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고갈되어져 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가 벗겨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율법이 그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돌아보다. 사마리아인은 죄인인 사람.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난 자를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자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포도주는 생명의 피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안에는 말씀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피가 있는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죄인처럼 오신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로 우리의 정말 죄의 상처,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내가 모신 자라면 진정한 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아니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너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 자냐.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 나만 죽어를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면서 얘기한 이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자, 모든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상처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니네들이 우리를 개처럼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왜 지금 와서는 네가 아쉬우니까 나한테 상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먼저 물어 뜯으려 합니다. 절대로 고분고분하게 날싸게 우리한테 대하지 않죠. 그러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주 험악하고 그리고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다른 이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할 때 그들이 결국은 배고픔에서부터 목마름에서부터 굶주림에서부터 해결을 받게 될 것이고 벗겼던 옷이 입혀질 것이고 갇혔던 옥에서부터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영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돌아보시면 정말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도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한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멸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하는 기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내 교회 목회자가 하는 말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열심이냐.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영혼을 지금 이와 같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잡혀서 옥에 갇혀있는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갈 때 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없는 저 산지적 망향족들을 선교하러 갑니다. 처음에 그 산지 망향족들을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문화와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도 옷을 입어요. 그들만의 하체만 가리는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상의도 입고 많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아 벌거벗은 것이 수치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옷을 벗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식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치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정말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벌거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벌거벗은 옷을 다시 입게 되어지도록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은 의의 옷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가 없이 결단코 그들이 옷 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망향족들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먹을 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 끼를 먹으면 한 끼 먹는 걸로 족하고 두 끼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두 끼 먹을 수 있는 걸로 족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를 어떻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너무나 놀랐고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암담했어요. 근데 무엇부터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느냐. 아픈 자들이 아픈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기에서 나오고 또 교회에 나가니까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구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같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들을 할 때도 그들은 차비가 없어요. 또 양식을 사서 먹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돌아갈 때 차비를 줘야지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를 하는 지역마다 필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말 함께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을 얻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단과 그에 속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멸에 들어가도록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린 잘 생각하셔서 슬기로운 자와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로서 이익을 남기는 달란트를 가진 자로서 또 양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